네가 빨리빨리 아줌마한테 다가가고, 아줌마는 오죽하면 내가 엄마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친구처럼 응? 하면서 살아가자는 얘기 할머니가 들어도 너한테 얘기는 안 해줬잖아. 할머니가 굉장히 화통하시고 세련이다. 마인드가 옛날 분 같지 않으세요? 선우의 마음은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무도 몰라요. 혼자 그렇게 커본 그 마음은 아빠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근데 엄마가 없이 자라면서 할머니가 다 해줬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거를 왜 모르는지 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이 현우가 좀 아파요. 그런 거 되게 마음이 아파요. 저는 친구해주고 싶어요. 제일 친한 친구. 그럼 그거는 아이하고는 서서히 그래 뭐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그냥 돼 그렇게